현대사에서 기억되고 기념해야 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이기에 4.11 행사에 자원 시민들은 물론이요 민주주의를 소중히 생각하는 국민 모두가 참여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이승만 우상화 사업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기념관 건립, 동상 건립, 영화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거짓과 왜곡, 은필어 편집된 이승만 관련 다큐영화를 보고 우리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칭송하며 시민들에게 관람을 독려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학술적 근거와 기준도 객관성도 없이 이승만의 고은 7.25, 관은 3뿐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늘어놓고 있다. 이런 궤변에 3.15 의거를 잘 알 것으로 생각하는 인사들 중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이가 있어 역사에 대한 그의 무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언행은 3.15, 4.11 민주항쟁을 모독하고 마산 시민을 모욕하는 일이다. 만일 이승만이 영웅이라면 3.15, 4.11은 어리석은 자들의 난동이란 말인가? 이승만이 국부라면 마산 시민들은 괴륜적 역도들이란 말인가? 이승만의 공이 7이나 되니 부장상가와 188명의 민간인 학살 행위는 의아하고 용서해 주자는 말인가? 그래서 이승만 기념관이 생긴다면 마산 시민들이 찾아가 3.15, 4.11을 잘못했다고 엎드려 빌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3.15를 만나면 3.15를 칭송하고 이승만을 만나면 이승만을 칭송하는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들이다. 이들이야말로 민주역사를 우롱하고 3.15, 4.11 마산항쟁에서 희생된 16분의 열사를 포함한 4월혁명 열사 188분 열사들을 오역하고 마산 시민들을 농락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64년 전에 이미 끝났다. 1960년 4월 26일 이승만은 국민들의 손에 의해 군자에서 끌려 내려왔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주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오라고 또렷이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승만을 우상화한 것은 반헌법, 반대한민국, 반민주, 반역사적인 행위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 이승만 영웅 만들기 편든 자들에게 3.15 의거와 4.11 민주항쟁 기념식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이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이승만 우상화 사업과 기념관 건립 반대에 앞장설 것이다. 2024년 4월 2일